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인은 오바디아 1장입니다.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으로 남유다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름이었으며 성경에는 10명이 넘는 많은 동명이인의 오바디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8장의 아합의 폭정 중에도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공개하며 살렸던 오바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서 오바디아를 쓴 오바디아 선지자에 대해서는 이 글이 오바디아에게 주신 계시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바벨론 제국에게 어느 것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수탈되고 완벽하게 사라지게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즉 에돔이 완전히 폐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디아 선지자를 통해 열방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오바디아 1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22일 오바디아 1장. 오바디아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늘의 말씀 오바디아 1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에돔, 드만, 시온산, 네겝, 에서의 산, 평지, 블레셋, 에브라임,
사마리아, 길르앗, 사르밧, 예루살렘, 스바랏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오바디아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은 붉은이라는 뜻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이며 그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를 일컫습니다. 이들은 사해 남동쪽에 약 80km 지점에 있는 세일산을 근거지로 하여 산악지대에 나라를 세웠는데 세일산은 에돔의 난공불락의 바위 요새를 일컫습니다. 남유다 아마시아 왕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을 죽이고 이곳을 점령하여 욕드엘이라 불렀습니다. 헬라시대 때 세일산은 페트라라고 불렸습니다. 에돔의 주요 성읍은 보스라, 셀라, 대만이며 수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와 애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바디아 선지자를 통해 에돔의 멸망이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족은 세일산에 거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일산은 가파르고 험한 산으로 동굴 등의 피난처도 많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특히 에돔의 성읍 셀라는 그 입구가 절벽 사이에 난 좁은 곳으로 외적의 침입이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에돔인들은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며 교만했던 것입니다. 또한 에돔족이 살던 곳은 국제무역의 요충지로 에돔을 횡단하는 왕의 대로가 있어서 고대 상권의 중심지였고 그로 인해 에돔은 매우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디아 선지자를 통해 에돔의 멸망을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에돔이 오래된 형제를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에돔은 남유다의 멸망을 방관하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약탈을 시작하자 그들과 함께 남유다를 약탈했으며 또한 남유다 백성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막고 남은 자들을 바벨론 제국에 넘겼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바디아 선지자를 통해 에돔의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이는 형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신뢰와 평화를 만들어가지 못한 그들이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만국을 벌할 날은 1차적으로는 당시의 남유다 주변 나라들의 멸망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 모든 나라를 향한 심판의 날, 곧 아모스, 스바냐, 요엘이 외친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일찍이 에돔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줄과 멍의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돔에 대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에돔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오바디아 선지자를 통해 다시금 그들의 교만과 형제를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바디아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사이에 바벨론 제국이 끼어든 이야기인데 이를 오바디아 선지자가 제사장 나라 관점으로 에서의 후손을 책망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 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